겁니다. 저는 정말 기분이 상했고 주위 동료들도 남자친구 인상도 좋고 괜찮아 보이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? 그러면 선배를 말렸어요. 저는 표정관리가 잘 안 될 정도로 화가 났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또 참았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. 체중 감량도 그런데 그 선배는? 자기야, 자기 거 정말 맛없어 보인다. 근데 그래도 한 입 맛볼게. 하며 제가 미처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제 도시락을 맛보고는 인상을 쓰며 아이고, 이걸 무슨 맛으로 먹어. 진짜 맛없다.